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새로운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뭐 어떤 걸 리뷰를 해볼 거냐면, 제가 그동안 브이로그 영상을 그래도 종종 이렇게 계속 찍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브이로그에 꼭 필요한 삼각대, 미니 삼각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저는 브이로그를 많이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각대도 브이로그를 찍기에 최적화된 삼각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삼각대를 고르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사이즈가 가볍고 무게가 가벼울 것. 브이로그를 찍으려면 사실 카메라가 있고 뭐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삼각대는 무조건 챙겨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삼각대가 필요한 장면이 꼭 나오기 때문에 삼각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고 무거우면은 이제 굉장히 들고 다니는데 힘이 들겠죠. 두 번째 조건, 다른 부품 없이 온전히 그 상품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삼각대를 딱 사용을 했을 때 그걸로 셀카본 기능도 되고 개로 각도 조절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좀 멀티가 되는, 그렇게 갖추고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다른 부품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또 무게가 무거워지고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길이 조절이랑 각도 조절이 가능할 것. 이제 뭐 이거는 웬만한 삼각대에서 다 되긴 하는 건데, 길이가 이제 웬만치 이렇게 좀 조절이 돼야지 이제 뭐 저는 셀카본 기능으로도 삼각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각도도 어느 정도 단계로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각대를 구매를 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골랐는데요. 그 중에 좀 부합하는 삼각대, 저한테 있는 삼각대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삼각대들을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삼각대는 짜잔! 요거는 이제 고릴라 포드입니다. 굉장히 저렴이 버전으로 샀고 13,000원 정도 가격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장점 두 가지 먼저 말해보자면, 다리 길이가 이렇게 완전히 꾸불꾸불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봉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엮어놓고서 카메라를 고정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장점 막 찾아내. 두 번째는 울퉁불퉁한 땅에서도 어느 정도 각도를 잘 맞추면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이 다리 여기 하나하나 이 볼의 각도를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중심 잡기조차도 되게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봉에다가 연결, 아까 첫 번째로 장점 얘기했을 때 있죠. 그때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되게 상상으로는 굉장히 잘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수평 맞추기가 좀 힘들다는 거, 고정이 좀 잘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제가 그렇게 잘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고 이제 남는 삼각대, 그냥 조명 이 정도 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삼각대예요. 자, 두 번째 삼각대는 짜잔! 페이유사의 미니 삼각대입니다. 이거는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굉장히 조그맣고, 그리고 다리를 다 펼쳤을 때도 다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책상이나 어디에 놓았을 때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요. 이게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밥 먹는 장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책상에다가 이제 삼각대를 올려놓고 찍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삼각대가 너무 다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이제 굉장히 방해스러워요. 촬영하는데 삼각대 다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니 삼각대를 사용해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다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장봉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길이가 길어지면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잘 픽픽 쓰러지는 거. 카메라는 이제 또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사용하기가 위험한 삼각대지만, 그래도 작고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뭐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많이 촬영한다 하면은 진짜 굉장히 좋은 삼각대입니다. 세 번째 삼각대는 짜잔! 펄기어사의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는 1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1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배송비가 글쎄 16,000원이 들었습니다. 해외 배송이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19,000원 정도의 적당한 배송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찾아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각도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연장봉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야외에서 안정감 있게 촬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촬영하면 진짜 좋은 삼각대로, 삼각대 받침대 같은 느낌이죠, 솔직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이렇게 요 사이사이가 되게 부실부실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안 맞아요. 요게 모양이.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삼각대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여기다가 볼 헤드를 연결한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뭐 기본 브이로그용 삼각대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네 번째 삼각대는 짜잔! 모노포드사의 픽시 이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픽시 이보 미니라고 좀 더 작게 나온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길이감이 조금 더 있는 거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도 딱 봤을 때 뭔가 디자인적으로 잘 뽑은 그런 삼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크기가 약간 너무 둔하고 좀 너무 크다는 점. 그래서 가방에 들어가면 공간 차지를 좀 많이 하긴 해요. 특히 요 볼 부분이.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다리가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길이,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각도 조절. 이렇게 1단계, 2단계 정도 단계로 이제 각도 조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볼 헤드를 돌리는 이 레버 부분 있죠. 여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그립감이 딱 좋아요. 손가락 이렇게 삐끗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잡고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메라를 딱 달 수 있게 이 헤드를 딱 내장되어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아쉬운 점이 다리가 너무 쪽벌이에요. 너무 많이 벌어져요. 얘조차도 조금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점. 이게 1단계로 해서 펼쳐도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공간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단계만 좀 더 안쪽으로 되었으면 이 제품을 좀 더 많이 갖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이 작은 제품 안에 모든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삼각대는 짜잔! 레오포토사의 MT03이라는 제품인데, 저는 9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가격을 찾아보면 89,000원 정도에서 130,000원까지 가격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고 구매를 하시면 얘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하고 좀 사이즈가 그래도 제 손바닥 사이즈 정도만이에요. 굉장히 좀 컴팩트한 사이즈. 그래서 가방에 쏙 넣었을 때 한쪽에다 딱 넣어놓으면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제품이고요. 스틸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무게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는 거, 그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다리 각도 조절이 3단계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걸 찍고 싶냐에 따라 그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다리 길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단계밖에 조절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 제품에 이 길이 조절 기능까지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진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뽕뽕 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부착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볼 헤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진 않아서 볼 헤드를 하나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연결했다가 아니면 뭐 연장봉을 연결했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하시면 또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진짜 제일 많이 갖고 다니고 단점을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제품이라 굉장히 저는 만약에 삼각대 사고 싶다 하면 이 제품을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가진 삼각대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삼각대를 만났지만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거치려면은 또 돈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